안녕하세요. 팀맨 크래프터입니다. 올드첸 EL34B 진공관 앰프의 출력 회로는 울트라 리니어 결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출력과 주파수 특성을 절충한 형태이지만 재원 출력도 나오지 않고 주파수 특성도 딱히 좋지도 않은 어중간한 성능의 앰프로 가성비 입문용 진공관 앰프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장기간 보유하지 않고 중고장터의 매물로 자주 등장하게 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출력 개선을 위한 실험 영상에서 보여주었듯이 앰프의 전원계통 부품을 완전히 교체하지 않는 한 5W도 되지 않는 실제 출력을 개선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차라리 출력을 포기하고 주파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NFB 값을 조정하거나 출력 회로 결선을 변경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삼극관 결선 출력 회로로 증폭 선형성을 확보하고 NFB를 제거하여 부족한 게인을 보상하는 개선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앰프 회로도와 함께 개조 작업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회로를 삼극관 결선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출력 트랜스의 UL 탭 배선을 EL34 진공관 스크린 그리드 4번 핀에서 분리하고 플레이트 3번 핀에 연결된 10kΩ 저항에 50에서 105Ω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되는데 저는 보유 중인 47옴 시멘트 저항을 사용하였지만 플레이트와 스크린 그리드 전압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직결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출력 회로에 삼극관 결선을 적용하면 증폭 선형성이 좋기 때문에 굳이 NFB가 필요 없으며 NFB에 의한 게인의 감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앰프의 진공관을 모두 분리한 다음 뒤집어서 하부의 고정 나사를 풀어 패널을 분리하고 작업하기 쉽도록 출력 트랜스가 위쪽으로 오게 합니다. 왼쪽 채널의 EL34 진공관의 4번 핀에 연결된 황색 UL 배선을 분리하고 비어있는 러그 핀에 납땜 연결하여 배선의 절연 처리를 필요 없게 합니다. 6SN7 진공관의 캐소드 6번 핀에 연결된 100μF 커패시터와 515Ω 저항에 연결된 흑색 NFB 배선을 분리하여 비어있는 러그 핀에 납땜 연결합니다. 올드첸 앰프의 거의 모든 납땜 연결 부분에는 실리콘이 칠해져 있는데 절연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과하며 이런 개조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귀찮고 방해되는 부분이지만 납땜 인두로 가열을 하면 납이 용융되면서 실리콘이 분리되므로 굳이 먼저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EL34 진공관의 3번과 4번 핀에 연결된 105Ω 저항과 병렬로 47Ω 시멘트 저항을 납땜 연결하며 이 저항은 음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저항이 아니므로 50에서 105Ω의 1W 이상 저항이면 아무 타입이나 상관없이 사용하여도 됩니다. 오른쪽 채널 EL34 진공관의 4번 핀에서 UL 배선을 분리하여 비어있는 러그 핀에 납땜 연결한 다음 NFB 연결 배선도 분리하여 러그 핀에 납땜 연결할 때 인접한 배선이 인두 열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7옴 저항을
1, 3, 4 진공관 3번과 4번 핀 저항에 병렬로 납땜 연결합니다. 출력 회로를 3급관 결선으로 변경하고 NFB를 제거하는 개조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하부 패널과 나사를 조립한 다음 진공관을 장착합니다. 출력 회로를 3급관 결선으로 하면 출력이 2W 정도로 낮아지므로 SPL 90dB 이상 고능률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소규모 편성 음악을 크지 않게 듣는 경우가 아니면 출력 부족으로 인하여 만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엘탁스 빈티지 PWR-1959 대구경 고능률 스피커에서도 약간 큰 음량에서 클리핑이 발생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실내악 또는 소규모 재즈 음악을 듣기에는 UL 결선 출력 회로의 소리보다 고역에서 거친 음색이 줄어들었으며 장시간 감상에도 피곤하지 않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스위치로 출력 회로를 UL 결선과 3급관 결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조 작업을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겠으며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